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충전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든 이 시간에 와서 일주일 기도 다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딱 금요일 날만 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절대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밥 왕창 먹고 일주일 굶었다가 또 금요일 와서 왕창 먹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때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래서 제가 차례를 인도해서 많은 어떤 이제 그 뭡니까 피드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가 받고 있어서 제 자신도 아주 이제 용기도 나고 힘도 납니다. 그런데 가장 어쨌든 제가 듣고 싶은 피드백은 이 철야가 시작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때 아멘 또안 되네. 철야가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 내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소리가 좀 들려야 이 철야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후끈하고 갔다가 싸늘한 날씨에 그냥 싹 하고 녹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게참 저는 사실 좀 서글픕니다. 서글픈데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는 뭐 하나님이 쓰신 데가 쓰시다가 안 쓰시면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망이 이 땅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조금 더좀 길게 조금 더좀 이렇게 제가 단에 쓰길 원하신다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우리 찬양단이 이제 앞에서 30분께 찬양으로 여러분을 충만히 이끌어 주시면 제가 그 바턴을 받아서 거의 2시간 반을 제가 단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냥 살살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좀 도와주신다면 기도할 때 세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전이 넓다 보니까 조그만 전 같으면 상관없는데 전이 넓다 보니까 이게 설설 기도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막 그냥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이게 앞에 마이크가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감동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마이크를 잡는 건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저도 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마이크 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도가니가 될까? 이것을 기도하고 마이크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든지 어떤 네 개가 준비돼 있어요. 어떤 또 필요하다면 더 준비하는 거지 뭐. 그러면 뭐 부족하면 또 사면 되지 뭐, 그죠? 예, 뭐 이거 하나님 일 한다는데 뭐 다른 데 쓸데없는 데돈 썼는데 뭐 여기까지 그뭐 하나님 일 한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마이크도 좀 이왕이면 좀 기도하시는 분들 목 상하지 않게 좀 좋은 마이크로 좀싹좀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 마이크가 지금 제가 굉장히 상태가 좋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듣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이 마이크는 바뀌지 않았는데 아마 방송실에서 저하고 몇번 이렇게 맞추니까 아, 내 음색이 어떻구나 해서 좀 맞춰주신 것 같네. 오늘은 이게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꼭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소용없죠. 호흡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 어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장수하십니까? 물으니까 숨 쉬어서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숨만 계속 쉬면은 계속 사는 거야. 할렐루야. 밥안 먹어도 숨만 계속 쉴수 있으면 그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계속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계속 기도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피의 여왕이라고는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믿는 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아주 학살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과 딜을 할 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과 뭔 문제로 딜을 합니다. 어떤 결혼 문제든 아니면 뭐 학교를 선정하는 문제든 무슨 뭐 어떤 문제든지 부모와 자식이 딜을 합니다. 서로 할 때에 여러분 왜 줘? 밥 안 먹어 하고 싹 들어가 버리니까 지는 거예요. 이 결혼 엄마 반대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시켜주잖아. 난 결혼 안 해도 살 거고 해도 살 거고 안 해도 살 건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허락하겠어요? 어떤 그 뭐야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냥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 땄다고. 근데 그냥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작정하니까 금메달 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기를 작정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를 무슨 사전 찾아갖고 해 국어 실력으로 해 뭐를 해. 아버지 하면 여러분이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래. 아버지, 아버지신데 아버지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이 자녀가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로 이제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을 내가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를 서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당신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여주세요 하면 이 기도는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100% 되는 거예요. 암만 생각이 되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아니 아들을 죽이겠어요? 하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존 낙스 목사님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시면 믿었다. 확실히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가르치셨어. 왜? 그 순간에 나머지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끝난 거지. 단지 내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 인생으로 이렇게 60년, 70년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지금 너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서 안 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정당한 요구라면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딜에 여러분이 목숨을 여러분 세상에서 쓸데없이 무슨 먹기 내기에도 말이지 목숨을 걸고 뭐 술 네가 더 잘 먹냐 내가 더 잘 마시냐 너 죽기 살기 해보자 해서 밤새도록 술 처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데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하나 못 걸겠어요? 할렐루야. 개혁으로 해서 못 걸어. 조교가 슬슬 얘기하면 대답도 안 나와. 걸어 못 걸어. 우리 어쨌든 저 해병대 정도는 돼야 돼. 어쨌든 전부 해병대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걸은 거예요. 걸어. 걸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 이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듣고 야, 이 양반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약점이. 아버지는 자녀를 이길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점을 이 양반이 공약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옛날에 권투했어 안 했어? 또상 TV 틀면 권투 시합 했잖아. 할 때 권투 코치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저놈은 턱이 약하다 턱이 약하다 턱이 약하다 계속 턱을 공격해야 이기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해야 상대방에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약점을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건 몰라도 나에 대해서만큼은 약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지 말라고 마세요. 가지고 뭐 안 주면 죽어버리면 되지 뭐 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존 낙스 목사님 기도를 내가 그 기도문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단어 한마디에 믿음이 확 실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존 낙스를 죽였겠어요? 스코틀랜드를 줬겠어요? 안 봐도? 예? 뻔하긴 뭘 뻔해. 안 봐도 비디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준이 맞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지 비디오지.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복음화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해 여왕인 메리가 그토록 예, 선포했던 개신교인들 다 학살해버려라 하던 명령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취소돼버렸죠. 취소돼버리는데 그냥 취소하려니까 취소가 안 돼.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중병에 걸려서 이 메리 여왕이 결국은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이 메리 여왕이 외친 소리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저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백만 대군보다 무섭도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 번은 듣고 주님 만나야지. 나는 도대체 그래 안 그래? 이런 소리 한 번은 듣고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숨만 쉬면 산다니까. 100년 동안 쉬면 몇 살 살아? 100년 동안 숨 쉬면 몇 살까지 살아?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200년을 숨 쉬면 예, 할아버지 왜 안 죽어요 하고 물으니까 어찌 이상 계속 숨쉬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숨만 쉬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기도의 용사가 돼요. 오늘 기도의 이 스페셜 기도 제목은 예, 각급 학교 우리 이제 그 우리 그 교회 학교의 각급 학교가 오늘부터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또 해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뭐 주일 학교인가 하고 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중고등부가 하고 뭐 그 다음 주에는 뭐 대학부 청년부가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줄줄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인데 에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또 저의 목회 경험을 봐도 그렇고 이제까지 젊은들을 만났을 때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대개 그 모종의 something은 다 이게 수련회 때 이루어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수련회 때 예수 만나고 수련회 때 성령 받고 수련회 때 모여서 변화됐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이번 겨울 수련회가 굉장히 그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이번 이 겨울 수련회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이번 한 주간 또는 수련회 끝나는 내내 여러분이 아주 스페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이렇게 예,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꼭 기도 꼭 기도. 이 기도가 아주 끊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맨 요즘 뭔 일인지 맨날 무슨 경찰서를 간다는 소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잘 갔다 올수록 또 가지 말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잘 갔다 올수록 이들을 위해서도 어떠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괴롭고 부끄러운 것이지 의로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꼭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제 교회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나는 또 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 떠난 사람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 다 다시 돌아와야 된대. 예. 근데 말로만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해 주세요 올려놓고 지는 또 기도 안 해. 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꼭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기도하시고 그 돌아오는 방법은 그분들이 나갔던 그분들이 여기 좋아졌다는 소문만 나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도 하고 또 기도해서 꼭 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부탁은 예, 내가 우리 찬양단 이제 인도하시는 분에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단이 좀 더 서야 된다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한 300명 뭐 이런 교회인데 성가대가 200명이더라고.
성가되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철학을 듣고 정말 제가 꿈꾸는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성가대는 안 빠집니다. 교회. 그래 안 그래요? 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툭 하면 시험 들어서 안 오고 떠나고 그러지 성가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게 있잖아. 전인민의 그렇지 전인민의 우리 해병대끼리만 합시다. 예, 전인민의 간부화하자 간부화. 예? 하듯이 여러분 전체가 다 성가대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석을 요만큼 만든 건 잘못하는 거야. 성가대석을 다 만들어 다. 그래서 성가대 아닌 사람이 창피하고 할 수 없이 성가대 오게. 계속 성가대 오게. 예. 예. 직분을 맡아주면 참 잘합니다. 직분이 없으니까 헬라다 헬라다 하지 직분만 맡으면 이거 뭐 사명 걸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찬양단도 이 철야에 찬양하는데 너무 즐거워. 정말 일당 100으로 이분들이 해 내가 보니까. 근데 그냥 내가 볼 때는 내가 처음에 저분들에게 봤을 때 30명 목표로 좀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어제 시간이 지금 세 번이나 흐르는데 우린 또 성질이 급하잖아. 응? 근데도 여전히 인원이 똑같아 날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가 그래서 또 부탁했어요. 절대로 찬양단 할 때 오디션 하지 마라. 무슨 놈의 교회에서 하는데 오디션. 그거는 성악과를 다닐 때 그 전문적으로 성악을 할 때 단지 솔리스트들은 오디션을 좀 받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혼자 부르는데 육자배기로 부르면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여럿이 부르는 거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예?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 다 묻어가. 다 묻어가. 성가대 잘해서 쓰는 게 아니오. 믿음 있어 쓰는 거지.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9시 땡기니까 들어오네. 내가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7시부터 와서 김밥 먹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분하고 9시 땡 되면 들어오시는 분하고 누가 더 믿음이 있겠어? 7시에? 그러면 어쨌든 성가대를 쓰는데 오디션은 각각 봐. 자기가 각각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노래방을 한번 가봐. 다 일단 가봐. 그냥 가봐. 가서 딱 불러가지고 그 뭐예요? 100점 만점이야? 그러면 90점 이상만 되면 예, 그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봐요 한번. 그리고 이것도 해보면 굉장히 실력 늘어납니다. 예,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직장에서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인기가 있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또 훨씬 또 이게 뭐 실무 잘하는 사람도 훨씬 인기가 있대. 분위기 잡느라고.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그냥 교회 다지만 열심히 다니면 노래 잘해. 그러니까 옛만 하고는 여기서 좀 성가대 찬양단 좀 봉사를 좀 하셔서 어떤 찬양단이 막 쭉만 해야 돼. 예. 여기서 이쁘게 찬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막 성령 충만한 대로 그냥 하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박자 좀 맞추고 이제 너무 박자 없이 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것만 좀 맞출 줄 알으면 그냥 올라오셔서 그거 하셔서 어쨌든 막 좀 우리가 막 더 힘있게 하나 돼서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어떤 개혁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저 지역교회에서 자기네가 철야를 좀 일찍 끝낸다고 나보고 설교를 좀 앞당겨서 해서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느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도중에 집에 가야 돼서 그렇대. 그래서 일찍 끝내라는 얘기인지 내가 헷갈렸어. 은혜롭다는 얘기인지. 근데 어떤 은혜롭다는 얘기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은혜가 안 되면 뭐 오래 하든 말든 끝나든 말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꼭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되는 모양이지. 예,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한번 시범 삼아 한번 좀 잘 해볼게요. 해보는데 이제 여기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중계방송 되는 건데 중계방송 보는 사람들이 또 자기네를 메인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주 개혁이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이게 좀 어떤가 한번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가능한 한 이제 증이 못 오시는 분들만 지역예배당에서 그 유튜브인가요? 그거로 이렇게 시청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 다 오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꿈을 꾸는데
아, 꿈에 그냥 이 철야에 그 옛날에 그 뭐 올림픽 하듯이 입장식이 벌어졌어요. 입장식이 벌어졌는데 막 신길교회 딱 쫙쫙쫙 나오고 막 관악교회 쫙쫙쫙 나오고 교회별로 나와서 쫙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중이요.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되시면 내가 지도부에다 얘기하려고 그래. 다음 주에는 한번 편말을 해갖고 꽂아놓고 한번 앉도록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여기 나오셔. 나오셔 하시고 또 증이 못 오시는 분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어쨌든 안 되걸랑 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철회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제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데 천국에서 만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보상받는 삶을 천국에서 보상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서 보상받는 삶, 그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 복음 중심적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최소한 신앙 생활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엄청난 모르긴 해도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저력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저력은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정말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역사의 지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이제 광명한 세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수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펼쳐졌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이게 좀 길니까 좀 시간상 자르고 44절부터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그 우위를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해야 될 거 어찌해야 될 거는 이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니 그 당시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여기서는 제자들의 수라는데 이 여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열두 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 제자지. 따르니까 제자지. 그 이 제자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날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막 복음의 그 막 폭발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 총알이 아닙니다. 복음은 총알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에? 아 총알 아니면 뭐요? 에? 총알 아니면 따발총이요? 이게 뭔 소리요 대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번 얘기해봐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 얘기하니까 따발총 그런 거 그건 인민군이야 쓰던 거지 요즘 따발총이 어디 있어? 총알 아니면 뭐요? 폭탄이지 폭탄. 아이 뭔 총알 아니면 총이요? 이게 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복음은 총알이 아니 총알은요. 한 방 땅 쏴서 그게 명중에 한 사람 죽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폭탄은 퓨웅 대충만 던져도 그 주변이 사골이 전멸돼 버리는 거야. 그 복음은 폭탄이에요. 할렐루야. 큰 소리야. 복음은 폭탄이다. 폭탄이에요. 폭탄. 그런데 이렇게 소리만 질러 폭탄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폭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폭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폭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충 나 하나만 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폭탄이라는 얘기지 폭탄. 그게 나 혼자만 믿으면 알아서 그가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알아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내가 예수 믿어 그 복음이 폭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다 전도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 당시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벌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중심적 삶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이 땅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만약에 천국에 소망을 외치면서 이 땅에 끊임없이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복음으로 확 변화돼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복음이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어요. 하늘나라로 이끌었어요. 하늘나라로 이끌지.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냥 하고서 한겨울에도 삼베바지 입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오.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 전도하는 양반도 그랬잖아. 이상하게 겨울에 집신 신고 300의 한여름에나 있는 옷 입고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까 봐 나도 교회 안 다니고 있다.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왕에 전도하려면 뭘 입고 해야 되겠어 겨울에? 예? 예? 쫙이 오리털 막 예? 이런 거 입고 막 저쪽에서 볼 때 부럽게 말해 쫙 막 명품은 아니지 그건 아니더라도 쫙 입고 아니 그러고 이쁘게 하고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지. 예? 한겨울에 지금 한겨울에 신도님들 앞에서 삼베바지 입고 예수 천당 불신주하고 다니면 누가 교회 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땅의 소망을 끊는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 우리의 이 생각이 생각의 골이 다시 말해 생각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하고 살아야지. 주의 일하는 게 겨울에 삼베바지 입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게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먹고 해야지 먹고 굶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잘못 이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국어 실력이 잘 있어서 판단을 잘해야지 무조건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이 보면 이미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모든 가족든 재산을 다 팔아서 통용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 버린 욕심이. 아니 하늘나라를 얻었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욕심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얻어놓고 다른 욕심을 가지면 가짜라니까 가짜. 그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복음 중심적 삶을 사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거. 모이기를 힘써. 애틋한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나 혼자 하나님 만나서 나 혼자 구원은 가각적 받는 거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받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각각 이 세상에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한다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여 있어야 뭘 잘해.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모이면 살고 혜택이면 척삼네 따고 했잖아요. 예? 누군지 아지? 예? 내가 좀 잘못했나? 다시 해볼게. 모이면 살고 해터지면 척수없네 했다고 해야 되지.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잖아. 성경이 가르치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는 거야? 에? 그 이유를 그들에게 돌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은 잘못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거예요. 교회 떠나면 배신했다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가 왜 떠났는 거를 진단을 해야 발전을 하지. 어떻게 알아들으신 게 못 알아들으신 게. 어떻게 앞에만 알아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 뒤는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가 교회를 떠나면 왜 떠났는가. 그거를 고쳐야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다 똑같아. 저들은 아주 변함이 없어. 아주 변함이. 그러면 들어오겠죠? 변화된 거지 변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창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계속 변화를. 그런데 이렇게 복음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것을 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통용했어. 이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재단 다 팔아서 또 이러면 또 신천지 돼버리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있어야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자기가 소망 가지고 붙잡았던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내려놨다. 네, 내려놨다. 그래서 다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왜?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막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막 팔팔 뛸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 그리고 예전엔 날마다 그냥 막 이런 사람들 만나길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해. 그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증상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모이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모이는 걸 좋아해. 그 모여서 뭐 하느냐? 모여서 뭐 해? 여러분 리더십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리더십하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떤 딱 대표적인 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인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데 이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 아주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인 방법 있고 하나는 아주 네거티브한 방법, 아주 부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방법이 훨씬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구역을 이렇게 맡겼어요. 교구를 이렇게 나눠서 맡겼습니다. 어이 그랬더니 막 어느 교구는 막 많이 모이는 거야. 막 잘 모여. 너무 재밌다는 거야. 막 주일날 뭐 막 아 우리 교구는 뭐 이게 모이는 게 너무 재밌다. 그 한쪽은 좀 재미없대. 그렇다고 교구장 좀 바꿔달래. 하, 아이 교구장 바꿔달라는 거 바뀌는 교구장은 어떻게 하라고 바꿔달라고 그래야 부족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채워서 가야지.
못 알아듣는 것 같네. 아니 누가 리더로 갔는데 마음이 안 들걸랑 마음이 안 든다고 보는 그 사람은 뭔가를 아니까 마음이 안 들게 보일 거 아니오. 너무 말이 어려웠나? 어떤 리더가 갔는데, 아니 그럼 그냥 나를 얘기합시다. 예, 내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 내가 하는데 좀 부족한 것이 보여. 그냥 그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이 보인 사람은 더 끝내주는 사람이잖아. 예?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더 끝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커버해줘. 그러면 끝내주는데 바꿔달라고 하면 누가 해 또? 누가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막 이게 공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 이 리더십이 발휘를 하니까 그 리더에 의해서 많이 모일 거 아니야. 또 이쪽 리더는 리더십이 발휘가 하니까 안 모일 거 아니야. 단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딱 살펴 이쪽 역교 이곳에 왜 모이는가 왜 닮아 이쪽은 왜 안 모이는가 바꿔달라고 해. 그래도 목사 바꾸라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바꾸면 또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참석을 했어요. 하고 그분들에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참석을 했어요. 중요한 특징이 이쪽과 이쪽을 두 군데 참석하고 나니까 중요한 특징이 발견됐어요. 이쪽에 가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뭐 때문에 재밌냐? 첫째, 세상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남 욕하는 거. 여러분, 누구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예? 예? 누구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도마질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봐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한 명이나 올까 말까 할지 몰라. 근데 내가 거기 딱 서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무슨 뭐 장로님이나 누구 하나를 딱 올려놓고 야 교계업 딱 하면 교계업 올리고 장학경 장로 대표 장학경 장로님을 딱 올려놓고 야 그 양반 말이야 머리만 벗어졌지 야 안껏도 아니야 그 양반 말이야 맨 막 자기 멋대로 내가 이거 몇 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쫙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실험해봐. 여기 라비에 나가서 한번 해봐. 해봐. 이게 마귀가 주는 친밀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길게 가야 돼, 길게. 근데 이쪽은 이 교구장은 맨날 모이면 기도합시다. 맨날 모이면 기도합시다. 어이, 기도도 짧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이쪽 안 모여. 그런데 1년이 지났거든요. 어느 날 이쪽은 이제 그 도마 위에 올려놓을 재료가 떨어졌는지 점점 없어져 사람이. 근데 이쪽은 최소한 처음에 있었던 사람은 계속 기본은 하더라고. 기본은 그런지 아니면 막 성령 역사에 더 나오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모여서 뭐 하려고. 예, 오늘 여기 나왔죠. 모여서 뭐 했다는 걸 모여서 여기 말 모여서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요 뭐 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먹어야 돼. 응? 일단 모일 때는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돼. 왜냐면 그냥 또 교구장 집에 가서 모였는데 너무 교구장 인색해서 라면 끓여주고 이러면 옆집 교구장은 또 그냥 탈마다 그냥 딱 이거 하는데 그러면 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순전한 마음으로 먹어. 너무 욕심껏 먹지 말고 일단 먹어야 돼. 왜? 이것이 서로 사랑의 교제예요. 그런 다음에 먹고 나서 뭐 했냐? 먹고 나서 교구장 욕했더라. 그게 아니라 먹고 나서 뭐 했냐면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나서 뭐 했어요? 그렇지. 그 힘을 먹어야 찬양도 하지. 그러니까 먹고 그 힘으로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들이 세상 욕심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보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이 또 뭐 어디다가 뭘 사가지고 투기했다고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억울하다고 난리치고 저쪽에는 또 투기쟁이라고 난리치고.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렇지, 욕심이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욕심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욕심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다 통용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욕심, 생각해봐요. 욕심꾸러기가 욕먹으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칭찬 듣지. 당연하잖아요. 욕심꾸러기가 욕먹으면 욕심 없는 사람은 칭찬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칭찬을 들으니 어떻게 됐다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나간 사람 들어오게,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러분이 칭송을 듣기 시작하면 나간 사람 들어오는 건 거저먹기요. 안 나왔던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 주변에 칭송을 들었다. 이것이 복음 중심적 살아가는 삶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욕먹어? 먹지! 욕먹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딱 획을 걷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해서 욕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욕먹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욕심꾸러기가 됐어. 그래서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가 변해서 욕심이 없는 자가 돼야지. 우리의 찬양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지. 그래야 되는데 어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거 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거는 이유, 어떤든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주변에 칭송을 들으라. 칭송을.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잖아. 멀리서 오신 분들 개중에 혹시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주변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개혁성도들 몇천 명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천 명 되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만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그 몇천 명의 대부분은 어디 산다는 거예요? 에? 멀리 산다는 거지. 아, 이거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성이 자자하다면 최소한 교인 구성의 80%는 지역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새벽기도 못 나옵니까? 오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살아야 좋은 거예요, 원래가. 근데 교회 가까이는 별로 없어. 교인이 멀리서 많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교회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칭송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지. 어떻게 제가 비약하는 겁니까?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복음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중요한 건 뭐냐? 결론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이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은 왜 교회를 산속에 두지 않냐고 세상 속에 두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폭탄이 팡팡팡팡 터져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천국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셨는데,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루에 3천 명씩 몰려들고 또 구원받은 숫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초대교회 역사 이후 2000여 년 지난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는 커녕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버려서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린 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야? 여기서 또 목사 책임이야 잃어버리면 이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뭐 쓰대? 목사가 무슨 계급이냐? 우리랑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같은 사명을 갖고 똑같다고 해야지. 사명은 다 목사 보고 일하라고 해놓고 자기도 뒷짐지고 있으면서 너랑 나랑 똑같다 그 소리 하면 똑같은 게 안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좀 기분 나쁜 모양이다.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요? 안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 똑같은 사명과 똑같이 하면서 똑같다고 해야 똑같이 듣지. 말은 똑같다고 해놓고 하는 일은 다 달라버리면 누가 그걸 똑같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의 폭발적 역사가 왜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됐느냐, 심지어는 이제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폭발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거겠어요? 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점에 놓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초대교회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날은 찾아볼 수가 없네. 찾아볼 수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기는 커녕 구원 받은 자라니 날마다 떠나는 자가 더하더라. 그래서 뭐 오늘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 가나안 성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난 가나안 성도가 뭔가 또 가나안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더니 또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는 거.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흩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교회가 물들어 버렸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런 큰 문제가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오해인지 사실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 양심을 동원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오해요? 사실이요? 사실이요? 아, 이거 나 오해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축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넘쳐나는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사실이요? 오해요? 이것도 사실이요? 이거 웬일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실이요? 오해요? 사실이요? 오히려 닮으면 타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본받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건 불교 용어지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절대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중요한 오늘날 교회의 퇴보 현상 중에 하나는 오늘날 너무 교회가 전문화돼가지고 학생부 따로, 고등부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예배하는 데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혹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이 120살까지 살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목회의 기회를 내게 준다면 저는 이 목회를 폐할 겁니다. 예배는 부모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녀가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를 20년 했잖아요. 한국에서 안 해도 되는 목회가 미국엔 있어요. 그게 뭐냐면 EM이라고 해서 English Ministry라고 하는 영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들의 은혜를 끼치니까 영어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줍잖이 영어 배운 실력 가지고 영어 설교를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코미디로 들어버려.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한국말 좀 한다고 하는 외국인들 나오면 웃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아우 저는 한국말 잘하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에 섬네요.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고서 웃겄어. 그러니까 1세나 1 최소한 뭐 1 아트든 1.5세 최소한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산 사람이 성장해서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이 영어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없어. 찾을래니 없어. 왜 없느냐? 사명자가 없는 거야. 사명자가 왜 사명자가 없었어?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재밌어서 다니고 재밌어 다니다가 교회 말고 다른 재미를 경험하는 순간에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어. 사역자 찾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EM 사역자 전도사를 사례를 더 준다니까. 아, 더 줘야지. 열심히 하면 더 줘야지. 그게 뭐예요? 그러나 아, 좀 이상하잖아. 더 줘야 돼? 여기 전사님들보다 목사보다 전사님들 더 줘야 돼? 예? 아, 더 줄 수 있으면 좋지. 그렇죠. 조금 이상하지.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아, 더 준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얘들은 일체 메인 서비스에는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해요. 따로.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교회 청년인지 아닌지 몰라. 집회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오늘도 10시 반 넘을 테니까 지혜배당은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이 저를 가네. 자, 집회를 하면 저는 어려서 국력기도 할 때부터 집회하고 그러면은 뭐 강다리 목사님 뭐 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들 막 집회하고 그러면 맨 앞에 앉아서 나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다리 쑤시고 그때는 그냥 방석 깔고 앉았지 누가 의자 앉았나? 오늘날은 국민학생은 관두더라도 대학생도 안 와. 어른 집회하면 지독히 따로 해버려. 그러니 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 이 말이야. 신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른들로부터 배워야지. 그러니까는 점점 신앙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명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결국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거로 끝나지 무슨 생명에 대한 이런 거는 없어요. 다 없었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후에 부모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영적 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부모 말도 안 듣는 걸 목사 가서 두드려 패서 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여기 봐, 여기도 봐요. 여기 보면 내가 보면은 여기 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내가 얘기했더니 원래 거기 조금 모인다네. 모이기를. 그 이거는 회개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든지 이거는 뭐 아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이 봐요. 우리만 살고 우리만 있어. 우리만 있으면 교회 개혁할 이유가 없어. 우리 조금 살다가 주님 만날 건데 뭘? 아 우리 조금 살다가 만날 거냐? 장로님 얼마나 더 사시겠어? 내가 보니까 30년 이상은 얼마를 더 사시겠어? 그 30년 뭐 하려고 우리가 개혁해? 아니지. 주님 안 오시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다운 교회 거기서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오. 그런데 없어. 걔들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기관의 부흥은 대개 수련회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부흥을 해요. 저도 해봤지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번 수련회에 또 몇 개 또 가서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좀 모이라고 해도 갈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게. 물론 그것도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어른들 모이는 집회를 젊은이들이 안 옵니다. 근본적으로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딨냐?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들이 제일 잘난 거지. 집에서도 제일 잘났고 막 교회에서도 제일 잘났고. 그러니 뭐 앞으로 뭐가 돼야지. 신앙이라는 건 전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 전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뭔데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그냥 다 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 사람보다 교인들이 더 사랑이 없고 더 잘 싸운다.
이거 오해요? 사실이요? 이것도 사실이요? 아, 웬일이요? 나 이건 진짜 오해인 줄 알았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진짜 오해겠지, 설마.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 이건 정말 오해겠지, 이거는. 예? 이것도 사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사는 것이 추구하는 것 똑같다. 뭐가 똑같냐니까 돈에 환장한 것도 똑같고 명예에 환장한 것도 똑같고 권력에 환장한 것도 똑같고 출세욕을 가진 것도 똑같다. 자, 오해요? 사실이요? 사실이요? 할 얘기 없지, 이거는 할 얘기 없지.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봐요. 여기와 여기와 똑같은데, 똑같으면 똑같이 살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욕하고 있어, 칭찬하고 있어? 욕하지, 당연히.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 받는 건, 그러면 이것이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요만큼만 합시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됐는가? 복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제가 아, 이렇게도 옷 입는 거요? 아, 이렇게도 옷 입은 거예요? 뭐 누가 뭐래, 내 모습이 옷 입는데. 근데 여러분 볼 때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예? 되겠어, 안 되겠어? 계속 나, 아, 저 무슨 저 단추. 중요한 것은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잘못 끼워져 나갑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 얻은 자가 날마다 늘어났던 이 초대교회 교회의 첫 시작에 이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이 오늘날은 완전히 다 불발탄이 돼버린 게, 불발탄이 아니라 오발탄이 돼버려가지고 엉뚱한 짓에 빵빵 터져갖고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노상 뉴스에 나오고 말이야. 이건 불발탄, 차라리 오발탄보다 불발탄이 나아. 불발탄은 안 터지니까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어. 오발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오발탄 몰라? 해병대에게 오발탄 몰라? 오발탄은 내가 저쪽에다 던졌는데 그 폭탄이 나에게 잘못 던져져서 내가 죽어버려. 오발 잘못 발사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 발사.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는 복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복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엄청난 역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비뚤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핵심인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신앙생활은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잘한 것 같은데, 다 잘한 것 같은데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첫 단추를 낀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겠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아, 뭐 그것도 몰라? 그러면 뭐 첫 단추가 뭐가 없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첫 단추가 잘못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 또 첫 단추 잘못 꼈다니까 또 얘기를 못 하시네. 아, 여러분 왜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첫 단추가냐,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꼈인 거예요. 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복음의 핵심은 뭐야?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근데 왜 구원받아야 되냐? 그만, 왜 구원받아야 돼? 예?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꼈네요. 이게 첫,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중심적이요? 공동체적이요?
공동체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첫 단추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복음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개인중심적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왜 개인중심적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인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린 침례교인이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성경은 개인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로드십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 배고픈데 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밥 갖다 주는 종이고, 하나님 나 돈 없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돈 갖다 주는 종으로 전부 다 개인 중심적으로 살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미신적 요소가 아주 다분히 들어와 있었어. 특별히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돈 주고 기도받아야 복 받는다는 생각. 여러분 다 똑같은데 내 기도나 네 기도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꼭 그 교회 가서 헌금해야만이 복 받는다고 생각. 꼭 무슨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자기중심적 생각. 자기중심적 생각하는 사람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왜 해? 왜 합니까? 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던 사업 잘 되게 되려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녀 왜 기도할 때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뭐예요? 뭐요? 머리가 될지언정? 그러니까 다 머리 되니 이게 뭐요? 이게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몇 개요? 꼬리도 없어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단추가 잘못 꼬여져 버린 거야. 근데 성경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너희라고 하면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오해요. 사실이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내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이것도 좀 믿음이 있어야 대답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천국이고 뭐고 돈이나 줘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에게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냐? 천국에 가는 징검다리 역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며? 강도질해도 천국? 아, 처음 듣는 얘기요? 자, 강도질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자고 이거 웬일이야?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해봤네. 강도질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가요. 아, 그게 복음이라니까.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되니까 강도질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뭐 도둑질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도둑하고 누구를 마음을 상하게 해도 주여 하면 천국 간다. 전부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다 무시돼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변에서 칭송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이 복을 받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교회 때문에 무슨 길을 내는데 교회 마당을 내야 되는데 길을 내야 되는데 길을 딱 가로막고 교회를 세우는, 예전에 어떤 또 뭐에 또 뉴스에 그게 나 시골에 어느 교회가 또 교회를 짓는데 그게 교회 땅이라고 딱 거기까지 울타리를 쳐가지고 몇백 년을 이제 몇십 년지 살아가던 동네 주민들이 그 길이 막혀가지고 뭐 십리를 돌아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그렇다고 그 교회 다니면 지옥가 천국가? 에? 천국가 지옥가? 천국은 가겠지. 이거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약속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간다 못 간다 얘기는 못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겠지. 천국만 가면 다요?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폭발력입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 안 생기는가? 이 단추가 잘못 꼬였다니까. 첫 단추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맞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지. 그러나 그건 자기중심적. 근데 성경은 뭐냐?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골로새 1장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구로 해 만들었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 피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고 딱 먹었어. 먹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먹기 말라 먹은 것도 아니고 먹고 싶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먹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아도? 아 똑같은데 누구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나 하나님의 영향력 필요 없이도 산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유혹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예요.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그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예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변화시켜놨는데, 그래서 구원을 지켜놨더니 아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버리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 이 복음의 단추가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헌금 왜 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헌금 왜 해? 복 받으려고. 헌신 왜 해? 그거 했더니 복 받았다는 거. 전부 다 간증자들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끄덕끄덕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했잖아. 전부 자기중심적 신앙. 내가 헌금한 것은 뭐냐? 정말 나의 피 같은 거예요. 피 같은 거. 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노력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을 때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지 해서 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얻었기에 더 이상 욕심이 없어. 내려놓고. 그래서 이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얻는 방법으로 이 돈이 필요하다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려놓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미신적이 많아. 예전에 내 저쪽 어떤 목사, 내 예전에 목회할 때, 아, 이 양반이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건너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데 자기 교회는 사람이 안 오더래.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도 해보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어 사람이 안 오는가.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몰래 새벽 기도에 앞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 목사님한테 한수 배워보려고. 그때 새벽 기도 때도, 새벽 기도인데도 헌금이 이만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은혜도 받았지만 어떻게 새벽 기도인데도 헌금이 이만큼 들어오냐. 보니까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길래 저렇게 많이 오나 보니까 이러고 가더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얼마짜리 들었나 비춰보는 거 아니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놓고,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내려놓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거나 에이, 이게 뭐야,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저런 목회를 안 해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이잖아. 아, 저렇게 하니까 모이는구나. 아, 난 그걸 안 했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그 짓을 했대요. 그래서 두 교회가 다 망했대, 다 망했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이런 미신적 폐단을 교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는 내 중심대로 하지 말고 내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라고 내 중심대로 살겠다고 도망간 나를 예수를 통해서 불러들여 놨더니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죽여야 해요? 살려야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죽었던 나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셔서 나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언가? 나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잃는 것은 하나도 살피지 않고 날마다 복만 달라고, 날마다 복만 달라고 박박거리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미신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의 믿음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는 오해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하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날, 오늘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개념에서 보면, 본문의 개념에서 보면 구원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왜 구원받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내 중심적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했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됐다. 화목해. 그래서 화목해 된다면 너 나가서 천국 티켓이나 팔고 다녀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이렇게 살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 가는 것처럼 오해되니까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국을 아무렇게나 해도 간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하네. 나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다 처음 듣는 노래지? 알았어요. 저는요 다른 거 모르는 그 노랫말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아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쓰다가 비록 말지라도 편지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고운 말로 곱게 써가자 말이지. 자,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인데 미완성이라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비록 살 때까지라도 우리는 잘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미완성이야 완성이야? 완성품이 돼버리는데 인생은 완성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완성도 곱게 써가자는데 완성품이 개떡같이 쓰면 되겠어요? 이게 과정이요, 과정.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여러분이 간구해 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간구해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당신이 기쁘시겠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풍성한 자에게 간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기도를 통해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당신이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긴 해도요,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깨달은 놀라운 비결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 김익현 목사를 보고 나의 무엇을 보고 저분이 가장 기뻐하실까? 날마다 성질내고 짜증내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거 보고 저분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보고 나를 기뻐하실까? 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닮아가는 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 반주는 좀 있다 하십시다. 예.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내가 보니까 다 얼마나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생아씨를 많이 신방을 했겠어요. 하면 다 이뻐. 사실은 조금 안 이쁜 것들도 있어. 예? 아니 우리가 솔직히 하면 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도 가면 뭐라 그래? 아, 나 이쁘다고 하지.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여. 날마다 자기 자식 제일 이쁜 줄 알지. 그런데 그렇게 최소한 내 자식을 내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이지. 예. 아,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우리 딸을 하나, 큰 딸을 낳았습니다. 아, 큰 딸 낳는데, 아, 사실 좀 근데 무지하게 이뻐. 아, 진짜 이쁘다니까. 아니, 나를 연상하고 생각하지 말고, 아, 애를 나 혼자 만들었고 써.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생각해봐요. 해보면 이제 나와. 진짜 이뻐. 진짜 이뻐. 근데, 아, 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이뻐. 진짜 이쁜데, 교인들이 걔를 볼 때마다, 아우,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닮았네. 이게 꼭 그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기뻐 안 기뻐? 기쁘지. 아이, 그럼 나 닮으면 되겠어. 아이고, 이거 가. 이거 무슨, 아, 이렇게 넘어갔는데 볼 때마다, 좋은 날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얘는 왜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도 안 닮았네. 애가 얼마나 예쁜지. 그 당시에 미용실에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날마다 얘를 미용실로 데리고 가. 데려가서 하루는 바글바글 볶아가지고 싹 잘랐다가 하루는 또 쭉 풀어서 또 멀게 따뒀다가 볶았다 땄다 볶았다 땄다. 자기 아주 마네킹이야, 마네킹. 애완동물이야. 아, 정말 이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가 이제 두 살, 세 살, 네 살, 네 살, 뭐 다섯 살, 여섯 살 이렇게 커가는데도, 아우, 얘는 왜 이렇게 이쁘냐 너. 그러더니 어째 목사님 하나도 안 닮았네. 계속 그러니까. 응?
나 하나도 안 닮았다고? 응? 뭔 일이 생긴 거요? 이렇게 들겄어 안 들겄어? 들겄어 안 들겄어? 들겄어? 아니 뭐 아무리 이뻐도 뭔가 하나는 좀 닮아야지. 목사님을 하나도 안 꼭 하나도 목사님 안 닮은데 이러는데 하나도 안 닮은데 꼭 하니까 이거를 한 5, 6년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보 나 그때 저 집회 갔을 때 뭔 일 있었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유치원을 갔다 와가지고 옷을 벗는 거야. 아빠 옷 좀 벗겨줘. 옷을 벗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탁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손가락이 이거 90도로 꺾어진 사람 별로 없어. 근데 나만 90도로 꺾어져 이게. 근데 우리 딸 손가락이 탁 꺾어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 6, 7년 동안 목사님 하나도 안 닮았는데 소리를 듣고 살았던 내가 갑자기 우리 딸 손가락을 보니까 탁 꺾어지는 거야. 그러면 누구 새끼요? 에? 그럼 누구 새끼요? 내 새끼지. 내 새끼. 야, 손가락이 나를 닮았네. 에? 어떤 작가는 발가락이 닮았네로 썼는데 발가락은 내가 모르건데 손가락이 확 닮아버렸어. 야, 손가락 하나 닮은 것만 봐도 이렇게 희열, 기쁨을 떠나서 희열. 야, 이게 내 새끼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식의 증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두 번째 단추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단추와 첫 단추가 잘못 꼬였다 그 말이요. 이 단추가 잘못 꼬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만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잘못 꼬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흐다 보니까 지금은 복음의 폭발력은커녕 뭐가 생긴 거예요? 에? 오히려 오발탄이 생겨가지고 서로 죽어. 서로 다 서로 죽어. 서로 죽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지들끼리 싸우다 망한대. 야, 개혁은 진보요 보수요 그러면. 에? 아니 진보는 아닌지 기고 가네. 그래도 대충 그림을 그리면 보수여 진보여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법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러분의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은 똑같으니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팀, 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요.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가고 좋은 소문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전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이 있다 이 말이요. 이런 위대한 일을 그러면 그런 복음의 폭발력은 내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 그것을 마지막 고백하여 이게 화룡점정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지 나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나는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렇게 새로운 비전으로 변화된 것에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의 일은요 절대로 내가 했다고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요 장로교회를 창시했던 존 칼빈은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뭐냐면 내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지 마라.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만큼 그냥 평범하게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래서 그 칼빈의 유언을 받은 제자들이 진짜 그렇게 무덤의 한 귀퉁이에다가 칼빈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비석도 없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 무덤을 찾고서 못 찾고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자들 그의 제자들 그 어떤 그 장로교를 추종하고 또 칼빈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무덤을 찾기 시작해서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도 몰라. 왜냐면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서 거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 또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칼빈 무덤이다 하는 걸 안 잊어먹으려고 표시석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이 그 옆에다가 그래도 이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무덤이 초라해서 되겠냐, 옆에 사람들 보니까 막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무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스승을 이렇게 만들면 되냐 해서 아름다운 조형물들을 또 갖다가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제네바의 시민들이, 그 칼빈 무덤 제네바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거든요. 제네바의 시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 나가서 항의했습니다. 저 모든 조형물을 치워버려라. 왜?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칼빈은 그 칼빈의 유언과 맞지 않다. 칼빈의 정신과 맞지 않다. 칼빈은 왜 자기 무덤을 아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냥 초라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덤을 화려하게 하면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놓고 그저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칼빈 무덤을 막 화려하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제네바 시민들이 막 항의한 겁니다. 칼빈 무덤을 이렇게 만들면 칼빈의 정신이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막 항의했어요. 그래도 해놓은 사람이 또 있잖아. 그 해놓은 사람은 아이 그래도 우리 스승인데 그러면 되냐. 그리고 결국 이렇게 대립되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래도 맨날 해봤잖아 우리. 법원 가야지. 그래도 재판이 걸렸어. 그런데 이 판사가 칼빈의 무덤의 모든 조형물을 치워라 라고 판결 내렸어요. 왜? 그것은 칼빈 정신에 맞지 않는다. 아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있으면 좋겠어. 난 진짜 이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칼빈의 무덤을 가면 그러나 또 후대가 잊어먹을까 봐 표시석 하나는 세워놔라. 그래서 칼빈 앞에 이게 칼빈 무덤입니다. 그 표시석 하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일반인 무덤은 막 꽃도 있고 화려하게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나는 볼 때 자기를 나타내서 뭐 하겠다고. 내가 한 거요? 네가 한 거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지.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페닉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가 이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이고 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 땅에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무덤을 평토장으로 해달라. 다시 말하면 봉분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을 그 유언을 받아서 그냥 평토장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페닉 선교사의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해요.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야지. 평범하게 해놨더니 나 그냥 잡초 자라고 딜이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무덤인지 아무도 못 찾아요. 이런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힘이 부족하지만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여러 가지 하고 또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유언이나 이런 걸 접하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야, 그럼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을. 네. 그리고 고민하다가 제 신체를 기증하기로 기증서를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증서가 써지기를 바라요. 정말로 어려운 것은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립니다. 장기 이식의 거의 80%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옵니다. 응급한 환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가 그 장기 실고 와야 돼요. 왜? 우리나라 사람 안 하는 거 잘. 장기 이식도 하고 내가 쓸 때까지 쓰다가 그만 쓰게 되고 너 오라 하걸랑 남은 건 누구 주고 가.
아마 뜻이 있으시면 지도부다 얘기해서 그 장기 이식하는 그 센 그 협회가 있더라고 오라고 해서 사인들 다 받아가라고 내가 할 거야. 예. 저기는 이거 다뤄야 자기 교인이라는데 우리는 이거 사인 안 하면 우리 교인 아니야 이제. 저는 신체 기증을 했어요. 그 미국에는 신체 기증을 한다 그러면 드라이브 라이센스였어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여기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다 그거 하나로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빨간 그 뭡니까 이게 표시가 팍 찍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교통경찰 딱 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를 처리합니다. 제가 거기다 써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탁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이게 코마 이 뭐라 하죠 이게 뇌사에 빠졌거든. 내가 필요한 내가 있어 쓸만한 장기는 다 띄워줘라. 사인했어. 아니 내가 뇌사도 있는데 뭐 뛰어가든 말든 내가 알아 뭐야. 내가 정신일 때 그래서 제가 함부로 내 육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에 아니 주려고 보니까 줄게 하나도 다 썩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줄게 있게 하려고 조금만 해보려고 그래. 어떤 거 가져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인 다 해서 다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 지금 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왔잖아. 그게 제 고민이야.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유효합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공포합니다. 제가 얘기죠. 저는 단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단에서 내려와서 빵 사줄게 하는 건 못 지킬 수 있는데 단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떤 뇌사나 이런 빠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쓰셨던 내 장기를 쓸만한 걸랑 다 필요한 사람 띄워주고 그리고 나를 화장을 해. 화장을 해서 나는 내가 여기 와 있으면서 다른 건 괜찮은데 마음이 항상 걸리는 게 우리 아들님이 자꾸 걸려요. 그게 아비라 그런 거야. 아비라 아버지라 우리 아들님이 걸리는데 아 이놈 아직 덜 익었는데 이거 띄워놓고 혼자 살아. 뭐 미국은 18살 먹으면 혼자 사니까 지는 뭐 천국이지 뭐 아버지 없으니까 지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그놈이 걸려. 이놈 장가 듣고 뭐 할 때까지 내가 좀 잘 건강히 살아줘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죽거든 그냥 죽기 전에 뭐 이제 그냥 다 띄워주고 그냥 죽거든 나를 화장해서 내 아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나를 좀 보내주면 그것을 끝.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아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아들이 예. 뭐 애비가 없어도 되면 없애버리고 그래도 생각날 때 아버지 생각하고 싶으면 조그맣게 뭐라나 해놓든지 그건 그 아들이 알아서. 저는 왜 그러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 정말이야 아 목사도 돈이 필요하지 목사라고 돈이 필요 없나? 그러나 욕심이 있을 만큼 필요하진 않다.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누구에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못 도와주더라면 최소한 신세지지 않을 만큼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거지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어차피 이거는 주고 안 주고 간에 다 썩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면 띄워주고 그렇게 하고 나도 절대로 무슨 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해주지도 않겠지만 우리 아들이고 누구고 크게 표시석을 만들어서 뭐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하는 것만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다. 왜 그놈이 그걸 기억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그놈이 믿음을 떠날까 봐 난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도 내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걸 기억하면 이놈이 그래도 믿음을 떠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 생각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둘째 단추는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끼워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칭송을 받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는 새로운 지평이 이 성락교회 개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삼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내 중심적으로 해왔는가, 그렇다면 오늘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주님과 화목하는 절대적 지름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죄 없으신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 없이는,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다가, 주님 닮은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화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주인 되셔서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